시초가의 이 종목 시간입니다. 과연 오늘 만기일의 시초가 어떤 종목으로 골라내야 할 것인가 많은 분들의 고민을 지금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간 기준의 목표 주가와 손절가를 제시해 드리고요. 또 주간 기준의 수익률을 알아보면서 각 요일마다 전문가들이 시장의 어떤 부분을 보고 있는지 그 부분이 적중하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는 시간입니다. 오늘 KTB 투자증권 영업부 이성훈 과장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성훈 과장의 지난 수익 모두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종목인데요. 처음 제시해 주셨던 두 가지 정도 이제 빠지고 이제 3주차, 지난 3주차를 한번 보겠습니다. 4월 22일부터 보죠. 파인테크니스입니다. 주간 고가 기준으로 16.82% 수익이 났는데요. 폴더블폰 관련주로 은근하게 내장 힌지 기업인데 이 종목이 시장의 어떤 중심이 되진 못했지만 굉장히 큰 수익률을 보여줬습니다. 뒤이어서 이지바이오를 꼽아주셨네요. 어제 시장에서도 좀 살아남았던 사료 관련주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그 주 해당 주의 고가 기준으로 8.4% 수익률이 났고요. 그리고 5월 6일에 현대차를 골랐습니다. 4.48% 주간 고가 기준으로 수익이 난 종목이었습니다. 지난주 현대차를 골라 잡은 정도의 어떤 그 뭐랄까요? 안목. 정말 괜찮으셨다고 스스로도 자평하십니까? 일주일 지나니까 어떠신가요? 아니 뭐 자평까지는 아니고요. 우선 예. 뭐 시장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유동적으로 해야 되는 거 맞다라고 판단이 되고 네. 있고요. 지금 현재 봤을 때도 뭐 시장이 전체적으로 좀 다운되어 있는 부분인 상태이기 때문에 네. 물론 이제 종목들 뭐 얘기를 하지만 이 업종을 좀 순환매가 돌 수 있는 근데 순환매가 예전보다는 좀 빨리빨리 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순환매를 빨리 돌고 있는 걸 파악하고 그다음에 그 안에서 종목을 지정하는 게 낫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네, 어제 종가 기준으로 플러스 2% 수익률로 마감이 됐는데요. 전략 유지하시겠습니까? 네, 우선 그 주가가 좀 현대차 주가 같은 경우에도 밑에서 좀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뭐 거래량과 여러 가지 면 시장에 영향도 있겠지만 상승폭 그 크게 지금 보여주지 않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뭐 지금 현재는 이 현대차를 말씀드렸던 이유가 4월에 그 판매, 특히 글로벌 쪽의 판매에 대한 부분이 예상치가 높게 나왔고 1분기 실적 같은 경우도 호실적이 이 2분기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투자 심리는 계속 살아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어떤 목표가를 뚜렷하게 제시하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매수세를 차근차근 담아 나가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대차 목표 주가 26만 원, 손절가 20만 원 제시했던 지난주의 종목이었습니다. 오늘 이데일리 신문의 일면도 전 세계 인플레이션 공포로 유동성 장세가 막을 내리는 것인가라는 것이 헤드라인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이러한 모습들이 이제 우리 시장에 오늘 반영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지금 또 암호화폐 시장 역시도 큰 폭의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현재 7%가량의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테슬라 차의 비트코인 결제를 중단하겠다는 일론 머스크 CEO의 또 갑작스런 발언에 따라서 비트코인 시장에 크게 영향을 주면서 비트코인 시세가 현재 6,500만 원 선을 밑돌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 CEO는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도지코인에 대해서도 한번 뭐 적용해 볼까라고 또 트위터에 남기기도 했었는데 너무 좀 언급들이 다소 가볍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이제 어떤 종목을 주목할지 집중할지 또 오늘 장의 전략 집중을 해볼 텐데 어떤 변수 보시나요? 우선 지금 현재 뭐 경기 민감주들은 좀 우려스러운 부분은 분명히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 민감주 외에 뭐 경기 방어주 관점으로 좀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접근한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약바이오 업종을 좀 한번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텐데요. 우선 뭐 작년 뭐 코로나 최대 수혜주가 뭐 제약바이오 업종이라고 했지만 올해 상반기 때 같은 경우에는 이 제약바이오 업종이 작년에 그 주가에 대한 후광을 얻지는 못했던 상황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특히 이제 올해 1월에 JP모건의 바이오 컨퍼런스 그리고 4월 달에 미국의 암 연구학회에 대한 이벤트가 있었지만은 전혀 어저 주가에 좀 반영이 되는 게 제한적으로 갔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뭐 이런 이유 같은 경우에는
역시 뭐 신약 개발 데이터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지금 투자자들이 그 예전만큼의 그런 신뢰도가 많이 떨어지는 부분이 나타나지 않았나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 어떤 이제 그 제약바이오 안에서도 뭐 CMO 그리고 이 진단키트 같은 어떤 실적이나 모멘텀이 있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주가 좀 상승세를 좀 많이 보였다고 하더라도 이 결론에 어떤 제약을 신약을 개발하는 기업들한테는 주가에 대한 부분이 많이 좀 지지부진했던 게 사실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요인으로 봤을 때 제약바이오 업종이 지금 올해 지금 5월 이제 중순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뭐 지지부진했던 부분에 있어서 향후에 어떤 좀 반등 요소가 좀 필요한 건 사실이다라고 네.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우선 어떤 좀 신약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대를 하는 것보다도 이 안에서 이 섹터를 좀 나눠서 접근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안에서는 이 CMO 그리고 실적에 대한 부분에 그 성장성이 눈에 그 가장 나타나고 있는 네. 이 진단키트 업종을 추려서 접근하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뭐 CMO 기업 같은 경우에는 CMO 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 어떤 확진자 수가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이 전 세계 확진자 수는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백신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필요성은 있기 때문에 이 우리나라 안에서도 CMO 기업들이 글로벌 탑티어로 좀 가고 있는 상태에서 이 관련 기업들을 좀 관심 있게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시장 흐름을 봐도 코스닥이 이제 121선에 대한 위협을 받고 있는 가운데 어제 바이오주와 콘텐츠주의 일부 종목들이 이슈를 가지고 조금씩 움직였고요. 악재가 있었던 녹십자 역시도 어제 상승을 했습니다. 혈장 치료제 불발됐습니다만 3% 상승을 했고 유바이오로직스 같은 종목이 이제 백신 기대감을 받았는데 백신 CMO 종목을 주목하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오늘 시초가에 공략할 종목은 뭘까요?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아요. 우선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이슈 하나 있었죠. 네. 이제 화이자에 대한 백신에 대한 그 양산에 대한 부분에 수주를 받았다고 했지만 삼성바이오 지금 45군이라고 밝혔습니다. 제가 보더라도 이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 지금 어떤 CMO 부분 치료제 쪽으로만 집중이 돼 있고 이 백신 쪽에서의 생산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생산 공정이나 봤을 때도 아직은 좀 무리수가 좀 있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는데 뭐 그러기 때문에 이 화이자 쪽에서의 백신에 대한 어떤 대량 생산에 대한 계획 부분 같은 경우에는 뭐 당사도 이제 사실 무근이라고 좀 밝혔던 부분이라서 뭐 아직까지는 한번 좀 지켜봐야겠지만 하지만 중요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다시피 제약바이오 업종의 어떤 주가를 움직일 수 있는 모멘텀이 발생해야 되는. 그래도 긍정적인 이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 이런 이슈가 나오는 부분 같은 경우에도 역시 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뭐 세계 어떤 그 최대의 어떤 생산량에 대한 기술 같은 경우가 다시 한번 좀 시장에서 좀 그 관심을 받지 않았나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뭐 1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지금 743억으로 작년 대비해서 18% 증가했지만 전분기 대비해서는 19.7%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은 회계 인식 과정이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지금 이 공장이나 여러 가지 봤을 때도 수주가 뭐 올라가는 부분을 봤을 때도 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뭐 1분 시점뿐만 아니라 2분 시점에서도 긍정적인 상황으로 좀 판단해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고요. 어제 85만 6천 원에 주가 끝났는데 목표가는 95만 원, 손절가는 76만 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 오늘 시초가에 공략하는 종목으로 선정해 주셨습니다. 목표 주가 95만 원, 손절가 76만 원입니다. 코스닥 1000포인트 시대를 이끌었던 바이오와 콘텐츠 주가 과연 121선을 지지하는 지지력에 있어서도 역할을 해줄 수 있을지 오늘 코스닥의 종목 흐름도 지켜보겠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였네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